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이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말 그대로 옛 언약, 다시 말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고, 또 신약은 말 그대로 새로운 언약, 다시 말해서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이 약속, 언약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엄청난 테스트를 받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대단한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이 믿음의 문제 앞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견고함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얼마나 신뢰했는가 하면 내가 이 이삭을 죽인다 해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바로 언약에 대한 확신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테스트를 통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이사야 53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 있는 장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인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다 아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너무나 감사한 언약인데, 반면에 바벨론 포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타난 이 메시아의 모습이 당시에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이사야 52장 7절을 보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2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여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제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다린 메시아는 다윗을 능가하는 아주 강력하고 위엄이 넘치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바벨론 압제 아래에서 이렇게 힘없이 연약하게 고난을 받지만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는 아주 강한 힘으로 이 바벨론을 제압하고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그렇게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메시아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정반대의 모습인 거예요. 이 예언을 듣고 얼마나 그들이 기가 막혔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바라지만은 내 기대와는 일이 전혀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심히 낙심이 되고 기도할 용기조차 잃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언약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설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다윗 같은 강력한 왕이었지만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왕도 아니요 장군도 아니요 그냥 종입니다. 그것도 아주 맥없이 고난받는 종이에요. 오늘 2절 3절을 보면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보시면 약속하신 메시아는 그 모습이요 너무너무 볼품이 없습니다.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여기에 연한 순과 마른 뿌리에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는 한마디로 너무 볼품없고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그래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무력해 보였으면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요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얼마나 무력해 보였으면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그 모습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순순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끌려가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또 3절에 보면 이 메시아는 뭘 받았는가?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에 간고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고통입니다. 고통. 또 질고라는 것은 슬픔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과 멸시와 고통과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을 당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공생애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추앙하고 칭송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고난 주간에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호산나 찬양을 받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지만은 불과 며칠 만에 잡히셔서 신문을 당하시고 사형언도를 받은 후에 채찍에 맞고 골고다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바로 오늘 3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메시아의 예언을 들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이 메시아 예언을 듣고 굉장히 당혹스럽고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란 말인가? 그래서 여러분 본문 1절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오늘 2절과 3절에 나오는 볼품도 없고 연약하고 멸시와 버림을 받은 고난받은 종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나음을 드러내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에 가장 약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한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가장 큰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약함 때문에 마음을 괴로워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체휼은 아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모르시지 않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실까요? 예수님 어떻게 아실까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질 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문제를 똑같이 당해본 사람이 와서 나를 위로할 때 그 위로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성경의 말로 체휼, 다 아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4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체휼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말 안 들 이해할 수도 없는 기막힌 고통과 슬픔을 갖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당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다 안다, 이런 응답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내 죄와 허물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내 죄와 허물을 발견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 언약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질문이 뭐냐면, 왜 이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고난받는 메시아를 보고 생각하기를, 아니, 뭔가 그만한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는 게 아니냐? 4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4절.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뭔가 죄를 졌기에 징벌을 받는 게 아니냐? 그런데 성경은 그 실제적인 진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예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시고 그 몸이 상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다름 아닌 우리 때문에 그분이,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갈보리에 오르셨고 오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에 그 사실을 믿고 또 감사하시고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슈텐베르그라는 독일의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명성 있는 화가가 되고 싶어서 성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얼마간 그려놓고는 돈을 좀 벌 양으로 저 거리에 나가서 한 집시 여인을 데려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여자가 화실에 와서 모델을 하다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 그림을 발견하고 묻기를 이렇게 묻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 죄를 많이 지었나 보죠. 예. 그러자 이 슈텐베르그가 대답하기를 저분은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인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누구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건가요? 누구 때문에? 그러면서 덧붙인 질문이, 예, 혹시 아저씨 때문에? 아저씨 때문에 저분이 죽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슈텐베르그가 갑자기 숨이 멎는 듯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에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여인의 질문을 통해서 혹시 아저씨 때문에? 혹시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이 질문이 이 슈텐베르그 귓가에 계속 맴돌면서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아저씨 때문에 저분이 죽었나요? 그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엎드려 기도하기를, 주님 정말 저를 위해 죽으셨나요? 정말 저의 죄도 주님께서 지시고 저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알려주세요.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의 제목이, 예, 이 사람을 보라, 그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아래 글귀를 적어놓기를,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하였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적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매년 맞는 고난주간이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볼 때에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나의 죄를 인함이라,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죄를 발견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다시 한번 은혜와 감격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의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사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가 이 고난주간에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 때문에 가시관을 쓰셨고 우리 때문에 갈보리에 오르셨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이 십자가 앞에서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십자가 대속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새롭게 임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